Thank you.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으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 천사, 인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는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 마귀를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을 하고 꿋댔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돼서 그에 따르는 3분의 1 천사와 함께 악령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에덴 동산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 믿으시게 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육신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둠의 영의 공격을 언제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쫄기 귀신들이 우리에게 질병도 주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 고치게 된대요. 이 원인이 귀신 들이니까 눈물고 벙어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지금 핍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저희 생각하시고 하사대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약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시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할 때에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28절에 복된 소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성령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찌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할 때에 그 강한 자 사단의 권세 귀신을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결박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지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항상 왕은 하나인데 이 사단이 이 우주, 이 지구 안에 왕국으로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진격한 거예요. 우리 구원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사단과 예수님과 꽝 한 사건이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사단과 예수님과 싸웠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전능하신 분과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속이는 자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시험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주리신 다음에 마귀가 뭘 요구했습니까?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거 먹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육신의 양식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은 육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인기로 모든 사람에게 이야 대단하다 그런 말로 메시아를 대란 뜻이에요. 거기 깊은 숨은 함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뀌어 피 흘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 고난 갖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의 인기 얻어갖고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경배하면 주겠노라. 여러분 마귀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줄 수 있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리 떠나가고 맙니다. 여기서 세 가지 시험 공통적으로 전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에 마귀가 한마디 토를 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없어 넘어지는 거죠.
왜 진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마귀도.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다 이기시게 됐는데,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느니라 할 때 비로소란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데 회개하라, 죄 용서 받으라. 그래서 천국, 예수님이 천국 왕으로 천국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 10절 말하기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우리가 옮겨지게 됐어요. 어떻게 구체 옮겨졌는가 하는 거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길이 뭘까? 회개하라. 십자가 피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게 되어요. 성경에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포도를 가서 일하라, 예 가겠나이다 하는데 가지 않았고, 둘째는 안 가겠나이다 했는데 나중에 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도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큰아들은 여기서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자기 의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예요. 근데 세리 창기들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공로 자기 없는 것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 이 모든 것 사실은 미혹의 영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3장 2절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다음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 사단의 세력이 언제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어둠의 세력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가라지도 놓고요. 언제나 방해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놀라운 그 사역에 사단이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단호하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함 얻지 못하느니라. 용서받지 못해요. 누구 말로 인자를 가해가면 사심 어때, 누군지 말로 성령을 가해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심 얻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했는데, 이게 어느 때였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쳤을 때의 방해니까 성령 회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봐도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도 언제나 마귀는 회방을 나요. 회방. 우리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이 뭐였죠? 성령 안에서 뭡니까? 성령 받으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항상 의와 평강 실학이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는 오지만 항상 그런가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죄성, 육성이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죄성, 육성을 알고 사단이 계속 밖에서 이제 계속 연결해갖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에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와 평가 희락의 기쁨을 충만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귀한테 속을 때가 있어요. 오늘 뭐 때문에 속은가 네 가지를 말씀드린대요. 첫째, 우울함, 우울증, 이것도 어둠의 영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밤에 좀 심란하고 우울해져요. 무기력하고 약해지지요. 우울함은 악령들은 바깥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론 그때도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울한 그 기운이 조용 환경을 통해서 표면으로 나타납니다. 바쁘고 분주할 때 우울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울한 그 기운은 악한 영이 세력 도는 것인데 우울한 기운이 나를 때로는 다운시키고 뭔가 침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고 기분이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이때에 아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런 기운을 가진 어둠의 영의 세력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 우울함을 가져준 악한 영아 내가 예수 명에 떠나가라. 나는 너를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성격적인 것도 좀 내성적이면서 우울한 그것을 좋아하고 빠져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둡고 좀 침울한 그런 음악, 유행가, 이별, 막 이런 그런 생각 가지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쭉쭉 눈물도 흘리고 감상주에 젖어갖고 괜히 슬프고 내가 잘할 때 아픔, 슬픔 또 생각이 나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막 그러면서 우울한 그거 속에 어떤 시인들은 오히려 우울함 속에 들어갔고 거기서 막 뭐 시를 쓴다고 하는데 다 그것이 어둠의 영들이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내 삶에 내가 스스로 초청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받고 예수님 비치고 생명인데 받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이런 마음을 지키시고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불안감도 어둠의 영이란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요. 정상적이고 자연적이 어떤 이유가 없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것도 대체로 악한 영이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건 항상 불안함이 오거든요. 이 불안함의 영도 바깥의 환경에서 올 때도 있지만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내 마음의 상처 어둠에 들어가고 같이 그렇게 되어요. 어쨌든 우리 그거 내 쫓아야 됩니다. 아, 불안한 마음은요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는 감지가 안 된대요. 심령 감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계속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 그것은 뭔가 마귀가 뭘 지금 밖에서 꾸미고 있어요.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으로 느껴진 거예요. 감각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머리로는 모르는데 가슴과 심령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여러분 몰라 영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리는 영은 알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움직인 공격을 느끼고 있다는 그것이 불안이에요. 불안. 예. 그래서 이게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막 결박하고 쫓아야 됩니다. 아, 그럴 때 미리서 막아버리고 승리하게 된대요. 예를 깊이 많이 하신 분이 그런 말 듣지 않아요. 막 방언을 기도하니까 막 사로잡혀갖고 그리고 나서 어둠을 이겼다. 사고를 막았다. 왜 그럴까? 실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 가지 함정을 놓고 하는데 계속 기도함으로써인데 영이 불안해 오면 그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면 계속 보혈사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면 그때는 이 천사가 어둠의 영을 모든 진을 깨뜨리고 이겼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도 오고 모든 평강, 성령의 임재 여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딱 떠나고 나면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의 임재가 느끼고 그 마음의 희열과 기쁨과 회복이 돼요. 달콤한 행복감이 마음의 평강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의 평강의 강으로 여러분 심령을 적시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을 쫓으세요. 불안하게 만들어 괜히. 예, 괜히. 셋째로 외로움도 문제예요. 자, 외로움도 악한 영이 항상 공격이 옵니다. 내성적인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오게 되면 바쁘게 일하다가 일 다 끝나고 나면 갑자기 외로움이 파도처럼 내 마음을 물밀듯이 와버려요. 그때 뭡니까? 아, 나는 혼자구나. 저녁 어디 갔다 와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싸늘한 방에 불을 딱 켜고 들어가는데 아, 나는 혼자네 하는 그 외로움이 와버려요. 온 세상이 나 혼자 같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어떤 것에 막 빠지고 탐닉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으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성령의 기쁨, 위로, 평강으로 내 마음을 빈 허전한 그 가슴을 뭘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거 채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막 많이 뭘 먹어버려요. 막 그게 비만증 걸립니다. 외로워서 그러거든. 뭔가 어쩔 줄 모르니까 뭔가 그 빈 공허한 것을 다른 거 채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실성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때 분노도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강한 감정이 되는데 여기서 혈기가 나옵니다. 파괴적이고 분노하고 그러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뭔가 집어 던져갖고 꽝꽝 때려버려 시원을 깎고 막 그래요. 이게 분노 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잠언 10장 30절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처음에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때 말을 참아버리면 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이제 계속 말 다투다 보니까 막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버려요. 그게 나중에 처음에 별것도 아닌 말 같고 기분이 한번 나빴는데 때로 부부싸움도 그래요. 한참 싸우다 할게. 뭐 갖고 처음에 싸웠지? 그거 잊어먹고 나중에 금방 이 말 갖고 금방 그렇게 말해? 이래 갖고 막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 분노형이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분노 혈기가 나올 때에 이것이 나가 아니고 이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네. 간영아 따나 가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쫓이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왜 혈기 냈지 화냈지 내가 속았네 이상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미 마음의 평안이 오면 떠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걸 모르고 나는 성질이 원래 이래 내가 참아야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혹은 자기가 스스로 그 분노하게 한 어둠의 영을 받아들이고 동일시해버리니까 원래 나는 기질이 그런 사람이요 하고 어쩔 수 없어 내 성격이 그런데 할 수 없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물과 성을 겁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런 것들에게 당해요? 그래서 이 혈기 분노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해방을 못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아 이건 내 분노가 아니구나 마귀가 가져준 것이구나 간영아 떠나 가라 하고 내쫓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참는 거 좋아하고 주님만 사랑을 좋아하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내가 복 빌어서 복받을 그때 복받을 찬스가 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야 되겠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혈기 내고 화낸 사람들 못 참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참을 이유가 없어 왜 참아야 돼? 안 돼 이건 참을 일이 아닌데? 안 돼 여기서 한번 큰 소리를 쳐갖고 길을 꺾고 이겨버려야 돼 이건 절대 내가 져서 안 되겠구만 내가 혈기 내려고 마음 못 꺼내는 거예요 안 먹고 안 내려고 마음 왜 못 참겠어 근데 내가 얘 가만 참아야 돼 이유가 없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버릇 고쳐야 돼 막 버릇을 고치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이기려면 더 세야 되겠죠. 그럼 더 큰 소리 쳐버려야 되겠죠. 더 악을 써버려야 되겠죠. 더 옳다고 다 뛰고 막 별거 딱 때려 부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깡다보다 세다는 것을 맡아내야 이기니까 어떻게 되지? 그러고 나면 그 사람 길을 꺾었을 망정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단의 영에 잡혀갖고 내 마음 황폐가 되고 내 마음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 심란하고 지내놓고 나면 내가 또 회의를 써야 돼. 내 모습이 미웠고 막 그래서 결국은 마귀만 좋은 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잘해놓고도 혈기 있는 사람은 결국 졌다고 판정패를 하거든요. 잘 분명히 잘했는데 내가 혈기 내면 그 사람 졌다고 판정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오늘 그렇구나. 나는 아니야. 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게 뭘까? 속았구나. 여러분요 저 사람 참 화날 만한데 참고 있으면 존경스러워요. 다른 사람 존경해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공격들이 계속 네 가지가 특별히 오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이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슴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4절 보니까 독자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함을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에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서 악을 내는. 아,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오지. 악질은 그 안에 악이 있으니까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래요.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가슴 속에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키는 여기가 있어요. 왜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혈기나는 뭡니까?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나, 내 기분 나빠, 내 말 안 들어, 나, 하이, 내가 땅 내놓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삼고 내가 종으로만 내려앉으면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한번 묻습니다. 주인을 모셨습니까? 주인을 모셨다 생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입으로는 아멘하고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으로 푹푹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내 기질이 성품이 또 나와버려요. 그 회개는 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그걸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뭔 분노, 혈기 다 전부가 예수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예수님께 내가 맡기고 내 인생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끝까지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문제를 맡겨버려야 되는데 어떤 악한 사람이 와도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비키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일하도록 해야 되지. 그 우리가 믿음이고 기도고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뭘까? 주님의 방법은 뭔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내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밀면서도 기분이 안 나빴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 내면에 비어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가운데서 발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가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 자기 부인이 어렵고 또한 자기 소유를 버리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버린 만큼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 나는 의와 평화 희락이 있는데 외부적인 이런 모든 공격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예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는 그 달콤한 행복, 기쁨, 평강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은혜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이걸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대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맛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세임의 음성도 들리고 영의 사람에서 감동이 오게 되고 그럼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미 신령한 영적인 사람과 공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연단 훈련을 주신가? 이렇게 이런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 훈련시키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지금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업한 히라의 기쁨이 언제 올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기쁨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무엇일까요? 영원권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겠잖아요. 그 최우선은 영원 구원에 힘쓰면 하나님을 버치고 주는 자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 영원권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지금 누군가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이 주일날 그냥 부담 없이 왔다 전도는 잘 안 된 거야. 내가 몇 번 해봤는데 그 사람 안 됐어. 나 조용히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오십니까? 여러분 영적 부담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쁨 뭘까 하는 정도로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될까? 한 영혼을 구하면 천국의 잔치가 앞에 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한가?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나의 사랑과 사망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한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내 기쁨이요 그것이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천국에 전도도 안 해갖고 기쁨 면류관 있겠습니까? 전도한다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쁨은 뭘까? 주님의 그 기쁨을 나눠준 것이 전도고 그 사람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 반드시 내가 기쁨이 오지요. 여러분 전도해서 그 믿음 잘 자라고 뭐 얼마나 옹굴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내 자녀가 기울인 기쁨 다 같이 영적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쁘게 해드릴까? 한 영혼을 구원시켜야겠다 기도하면서 그때요 날마다 어둠의 영을 벗고 내가 신령한 삶 복된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셔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